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은 여성이 직장을 갖기 가장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이른바 여성의 양립을 위한 사회 자본의 수준을 분석한 내용,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이른바 여성의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이 매우 열악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나라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28위, 꼴찌였습니다. 미국이 26위, 일본이 27위였습니다.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1, 2위로 나타났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여성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은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배려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고 한국은 두 분야 모두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도 적었지만 직장의 배려가 더 취약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남성 임금이 100이라면 여성은 62.5%에 불과해 꼴찌였습니다. 이를 성별 임금 격차로 나타내면 37.5%로 분석 대상 28개국 평균치보다 2.5배나 컸습니다.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노동자 비율도 17.1%로 평균치의 4배였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수준은 28개국 중 23위였습니다. 가족부양비 지원 등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27위였지만 여성 노동자 보육시설 이용률이 83.6%로 다소 높게 나타나 정부 지원 순위를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다른 사회, 제도적 환경도 여성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남성이 분담하도록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남성들은 1인당 평균 2.8일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룩셈부르크의 189일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여성은 가정과 직장 둘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한 가구당 1.19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꼴찌임은 물론 세계 224개국 중 219위였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출산 장려를 위한 근본 처방이 여성이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